얌얌 콘서트 벌써 여덟 번째 시간이네요. 콘서트 벌써 여덟 번째 시간이네요. 오늘은요 이탈리아식 오믈릿. 오믈릿 아시죠? 계란으로 이렇게 말아서 만든 요리. 뭐 전 같기도 하고요. 또 뭐 찜이라고도 얘기하시는 분인데 왜냐하면 이렇게 오븐에다 넣어서 하기도 하거든요. 저는 오늘 이 프라이팬에다 하기 때문에 오믈리스에 가깝겠네요. 그래서 이탈리아식 오믈릿 프리타타 요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료 소개하겠습니다. 계란, 그리고 소시지, 그리고 파르미지아노, 레짜노, 치즈 갈아먹는 거, 그리고 시금치, 후추, 방울토마토, 양파, 올리브 기름. 자, 여기 기본인데요. 여기에서 제가 조금 더 제가 좋아하는 버섯과 그리고 색다른 맛이 날 것 같아요. 이 된장찌개에 넣어 먹으면 맛있는 우렁인데요. 우렁을 넣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소시지는 소시지는 이거 그 잘라서 이 돼지고기 함량이 최소 80% 이상 되는 걸 사용하는 게 맛있습니다. 소시지는
넣고. 재료 준비 끝. 소금. 자, 그럼 이제 시식해 볼게요. 아우. 우리가 파전이나 이렇게 한국식 전을 먹으면요, 막걸리가 꼭 생각나고 막걸리를 같이 먹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이탈리아식 오믈릿 파전처럼 생긴 이 프리타타를 먹으니까 어쩔 수 없이 와인이 생각나네요. 그리고 시원한 생맥주도 생각나고. 제가 우렁을 한번 넣어봤는데 이 식감이 너무 좋습니다. 이 토마토와 이런 야채, 버섯 이런 것들하고 어우러져가지고 굉장히 맛이 참 특이한, 처음 맛보는 그런 파전? 그런 전? 그런 느낌이 드네요. 한국식 전도 좋지만 가끔씩 이렇게 이탈리아식 오믈릿 프리타타 한번쯤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마미야. 제가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다 따라하기 때문에 이걸 꼭 해야 됩니다. 마마미야. 아, 너무 맛있어요. 다음 요리는요, 이탈리아 정통 요리죠. 카프레제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요리지만요, 카프레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또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요리는 진짜 손쉽게 간식처럼 먹을 수 있는 요리입니다. 카프레제 보여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